지금부터 2021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마무리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강남구립 노년도서관 관장 황정의입니다. 반갑습니다. 매해 이 시간이 되면 모든 지원관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해 동안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또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한 관계자들과 함께 축하와 격려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 특히 지난주 수요일에 준비했던 워크샵 및 시상식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당일 취소되어서 아쉬웠는데요. 규모를 줄여서 다시 이렇게 한해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이 됩니다. 뜻깊은 자리의 진행 순서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에서 인문학 사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방향성을 볼수 있는 우웅순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듣고 올한해 우수하게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들의 활약상을 알아보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에 대한 총평과 내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오늘 행사는 종료합니다. 첫 번째 발표 순서로 도서관에서 인문학 사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 방향성에 대해서 우웅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도서관에서 동양고전을 강의하고 있는 인문학당 상우 우웅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길이의 인문학 2021년 마무리 워크숍인 만큼, 우리 모두 나 자신과, 네, 그 우리가 비록, 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네, 여러 곳에 있는, 네, 담당자들과 서로, 네, 인사를 나누고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그 강, 짧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2015년 제주도에서 했던 워크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포스트 휴먼이란 제목으로 네,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렸던 공공도서관의 앞날은 무척 확장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제가 그리는 지금의 시대는 그 이전과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강의 주제가 암, 안다는 것과 삶, 삶의 문제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시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시 자에 적합할 중자인데요. 시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시 공간에서 최적의 암과 최적의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네. 이것을 동양고전에서는 중용이란 단어를 씁니다. 중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2021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저의 관심은 세계의 단어로 압축됩니다. 네, 우리의 공부는 온고지신이 될 수밖에 없다. 새삼스럽게 네, 지난 날에 축적된 지식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따뜻하게 공부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만남은 여러분 모두 동감하시겠지만 동감하시, 소극과인 네, 노, 저기, 노자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우리가 기획해야 될 많은 프로그램이 지역 단위로 더 적게, 네, 물론 만남이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규모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가? 저는 이때 양생이란 단어를 씁니다. 양생은 나의 삶과 나의 삶의 어떤 그 수준을 내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지족안분이라는 단어, 네. 뭔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한 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도 시중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네, 그럴 때좀더 시야를 확장해서 본다면 저는 문명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기 부력 바꾼 바뀌는 것은 무엇이고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뀌는 것 속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는 초안정 사회 이럴 때 초자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는가 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명사적 관점이 나를 역사적 주체로 확장해서 보는 것이라면 저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삶의 주체로서의 나의 수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신이란 단어가 이 강의의 핵심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수신이라는 것은 물론 오래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수신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저딱글 숫자가 갖는 의미는 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결점, 나의 실수를 어떻게 바꿔나가고 줄여갈 것인가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 I mean, 나의, 나의 지식과 지혜가 나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다 모두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좋은 삶의 내용도 구성하는 것이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죠. 네, 물론, 물론 경제적 조건, 가족과의 그 화합 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나의 집중해서 본다면 내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감성의 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감성입니다. 마음이에요. 살다 보면 네, 머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머리와 머리로 하는 이성과 마음으로 가는 감성의 길이 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그 대단한 학벌과 그 대단하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흥이다. 그리고 조율이다. 그럴 때요. 이 감흥에 해당되는 단어가 동물, 치지 성의, 정심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대학에 나오는 8조목의 구절들입니다. 첫째, 경물이라는 거죠. 경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럴 때 물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일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일상의 나의 행동과 판단, 그것을 통해서 취지, 나의 알물 확장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문제. 저도 일주일에 두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야말로 경물치지의 공간에 이제 계신 거죠. 그런데 알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의와 정심이라는 내면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럴 때 성의는 뜻을 성실하게 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알을 알물 감성을 통해서 몸 안으로 내재화시키는 과정이고 그래야지만 내 마음의 작용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는 정심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경물치지 성의정심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수신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이후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로 그러한 우리 삶의 확장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겪을 때, 물론 강의도 할수 없었지만, 이유 없이 한, 한두 달 동안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의 개체로 독립적인 존재지만, 나의 몸, 나의 마음은 다 외부로 확장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뭔가 만남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는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자극받지 않는다. 나는 독립된 개체로서 얼마든지 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신 겁니다. 내 네,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의 모든 조직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조직 세포는 사회 세계와 사회 세계와 소통하고 열려 있는 존재고 나는 사회 세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자극에 감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율입니다. 조율인데 맞춰 나가는 것이고 시중인데 우선.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내 남편 마음, 내 자식 마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합니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두의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물론 옆에 사랑하는 아내 또 어머니로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인류학자들뿐만 아니라 뇌과학자들도 우리 마음은 평면이라고 합니다. 평면 이 평면이란 뜻은 무엇인가? 네그 안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감응이죠. 감응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조정되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마음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신이라는 것은 반복, 학습과 훈련.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체의 근육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뭐 신체의 근육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이런 어떤 수신의 스케줄이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어, 그러면 또 계속 공부하란 말인가 네, 그러실 텐데요. 네, 공부를 해야죠. 네, 공부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각자 나름의 공부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옹고지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소환하고자 합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단어는 노노에 네,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것을 온 자가 따뜻할 온 자인데, 번역은 흔히 배운다, 익힌다로 합니다. 하지만, 따뜻할 온 자를 쓰는 것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익히고, 내가 그 매뉴얼을 마음속에 새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지신이 됩니다. 제가 TV를 틀기만 하면, K 컨텐츠, K 인문학, 이러면서요. 네, 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새로운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맨땅에서 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죠. 허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살아온 과거, 기억, 흔적이 재구성되는 순간 창신 지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저는 네,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바로 옹고의 역할을 10년 동안 충실히 해 해왔, 왔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의 노력과 네,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재창조한다는 것은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유연하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알신 자, 새로운 신 자. 네. 지 신이고. 우리의 삶이 가문과 조조를 어떤 가문과 조율의 기능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나와 가족, 나와 세계, 나와 사회와의 관계가 관계가 평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저런 시대를 살게 되겠지만, 네, 시간과 공존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중심축을 생각하자. 중심축, 나다, 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이 내년, 비리의 그 인문학 프로그램을 짜실 때 네, 나의 마음, 나를 중심축으로 한번 삼아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30대 중반의 내가, 내가 나의 삶 전체를 생각할 때좀 관심이 가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이런 내용이다. 동양고전, 서양고전, 역사, 문화 다 좋습니다. 인류학, 미술사, 다 좋아요, 여러분. 네.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죠. 그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수, 어떤 도서관 이용자들, 강의 수강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강의를 기획하고 진행할 여러분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거대하게 천인 합일이란 제목을 썼지만 네, 저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의 시대입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나와 세계에 대한 관계가 재설정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나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적인 에너지 운동, 생생한 삶의 운동이 필요하고, 네, 내년에도, 내년에도, 네, 여러분 모두가 기운을 잃지 마시고, 온고지신이라는 네,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웅선 선생님 강연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2021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에 참여하신 담당자 네 분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과 또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경험하신 노하우를 공유하고 본 사업을 통해서 사서 본인과 도서관, 그리고 지역 주민이 변화된 점,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평 구립부계 어린이 도서관의 이수연 선생님. 그리고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의 이다지 선생님,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최일우 선생님,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신나리 선생님입니다. 각자 본인 소개와 도서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다지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남원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담당 사서 이다지입니다. 자, 다음은 최일우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최이루입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요, 서울의 한 가운데 중구에 자리 잡고 있, 있습니다. 저는 어, 교내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외에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 사업도 하고 있고요. 링크 사업으로는 도서관 기반 4차 산업혁명 협력 프로그램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는 고교, 대학 연계, 인문학 강화, 독서, 독구감, 공모전, 주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수연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평구리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외부공모 사업을 맡고 있는 사서 이수연입니다. 부린이 도서관은 메이커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나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째 아주 즐거운 도서관쟁이로 지내고 있는 신나리 사서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화성시 동탄권역의 대표 도서관으로 올해로 개관한 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루 1,000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발걸음을 해주시고 하루에 2,000권이 넘는 장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성함도 신날이고, 또 즐거운 도서관 재기로 소개해 주셨어요. 인상적입니다. 매해 23개를 우수도서관상, 장관상 3개, 그리고 협회장상 20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올해는 우수 담당자 장관상 1개, 또 협회장상 4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시상했는데요. 어제 도움이 되셨어요?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다지 선생님, 네. 예,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은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퇴근 시간 이후에 강의를 운영했습니다. 저녁에 듣는 강의여서 피곤한데도 참가자들이 서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20회기를 다 듣자고 격려했습니다. 사실 저도 피곤해서 집에 가서 혼자 편하게 쉬고 싶은 적이 많았는데요. 저와 참가자들 모두 퇴근 후에는 쉬고 싶은 것을 참고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아주 솔직,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최유리 선생님. 예. 먼저 우수한 공공도서관이 많은데 대학도서관으로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요.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간 표창만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노력하시는 사서 선생님이 상을 받게 돼서요. 그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자리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시상은 그동안 함께했던 사서 선생님들이 오랜 바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자, 다음은 네 이수연 선생님. 네 우수도서관과 우수 담당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 받은 것처럼 무척 설레고 기뻤습니다. 네. 올해도 작년처럼 코로나로 인해 장기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긴장도 되었는데, 도서관이 위기를 이제 극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한 해가 뜻깊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네. <laughs> 네. 자, 신나리 선생님. 네, 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도 이렇게 우수도서관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줄 몰랐습니다. 음. 어, 그런데 알았으면 더 열심히 운영했을 텐데요. <laughs> 농담이고요. 네, 그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매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정말 후회는 음. 없습니다. 어, 저희 이 선정한 시상이 진행하는 도서관과 저희 담당 사서로 하여금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 동탄복한 문화센터 도서관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는 말씀 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당자로 그 담당하고 계시는 그 도서관에 어, 기뢰이문학 사업을 기획하고 또 운영한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기뢰이문학이 기도귀 도서관과 담당자 본인은 뭐 몇해 동안 어, 진행을 했는지도 포함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다지 선생님. 네, 저는 어, 남원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의 사업을 추진했고 아, 이전에 남원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네 번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네. 이번 해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한국의 민간 신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강의에서 나온 질문을 참가자 각자의 삶에 대입하여 치유 글쓰기를 하는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하셨네요, <laughs> 최유리 선생님. 예. 어, 2013년에 시작된 기류인 문학은요, 사실 대학도서관한테는 2016년부터 개방이 음, 됐습니다. 네. 저희 동국대 중앙도서관은 그 개방이 된첫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laughs> 네. 담당 사서인 저는 6년 모두 개근을한 사서, 사서입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예. <laughs> 자, 이수연 선생님. 네. 어,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2021년 기리의 문화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과 지역인문학을 융합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네, 부여어린이 네, 도서관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총 5회를 진행을 했고요. 음, 네. 저는 2018년 지역인문학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신나리 선생님. 네, 저희는 아까도 굉장히 큰 규모의 도서관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저희는 이렇게 도서의 대출 반납, 이런 공공도서관의 틀에 박힌 일방통행적인 정보 공급자 역할에서 좀 벗어나서 네. 이용자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 도서관 이용자를 정보 창작자가 될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저희 두 명의 사서의 대화에서 시작된 저희 동탄 메이크북스 사업이 한국도서관협회에 길이의 인문학이라는 날개를 달고 멀리 더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저희는 동탄 메이크 북스 창작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용자에게 낯선 독립 출판의 세계를 소개하고 직접 정보 창작자가 될수 있게 출판 기획부터 글쓰기, 편집, 출판, 유통까지 아우르는 창작 인문학 프로그램을 12차시에 걸쳐서 구성하여 운영하였고요. 결과 11분의 시민... 어 작가분들께서 데뷔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은 길이의 인문학 사업과 올해가 첫 만남인데요. 이렇게 첫 만남에서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도 기회만 주신다면 어, 꾸준히 운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도에 이렇게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을 때 화성시 봉담도서관에서 담당자로 처음 길이의 인문학을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열한 분의 작가를 탄생시키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기의 문학이 그러면은 어, 분명히 시민들에게는 또는 주민들에게는 어, 도움이 되는데 과연 도서관 또 담당자에게는 도움이 되는가? 또 도서관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아,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어, 부탁을 드릴게요 이다지 선생님부터. 네. 네, 길류의 인문학은 학문 분야에 머물러 있던 인문학을 범위 면에서 확장한 사업입니다. 음, 인문학을 본업으로 살아, 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인문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기만 하던 도서관을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고요. 담당자인 저한테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실적이 너무 적게 나와서 실망한 적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내해 이 사업에 도전하면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최유르 선생님. 예. 네. 사실 대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하고 좀 달리요. 네. 교수, 학생, 직원들에게 연구와 학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사실은 주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첫해 기리해인문학 사업을 하는 게 사실 어색했고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어 우리가 이 기리해인문학 사업을 6년 진행하면서 대학도서관이 목적 이외에 대학이 속한 지역 사회에 협력하고 인문학을 통해서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뢰 어, 인문학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 도서관들도 많이 네. 앞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수연 선생님. 네. 기리인문학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담당자에게 많은 배움과 경험을 선사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인문학의 본질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인문학을 고찰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기획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어, 많은 이제 선배들의 이제 경험들도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도 많이 되었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경험까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신단희 선생님은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열심히 도서관 운영 계획, 사업 계획을 세워도 운영주체나 기관에 의해서 예산이 축소되기도 하고 삭감되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저희가 포부를 가지고 세웠던 계획들이 축소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모사업, 특히 음. 한국도서관협회의 길이의 인문학 사업이 올해 저희 도서관의 정말 구세주였습니다. 음.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저희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한국도서관협회에 저희 이렇게 공모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작업들이 워낙에 탄탄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사업을 막힘없이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든든한 기반을 두고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이렇게 확인할 때 우리 담당 사서가 느끼는 뿌듯함과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네. <laughs> 자, 다음 질문은 우리 기류 문학은 담당자가 기획자. 이기도 하고 또 참여자와의 그 매개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제 무엇이었는지 또 기획과 진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또 어떤 것이었는지 어,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이제 강사나 또는 기획사에서 제안이 오기도 하잖아요. 네. 어 그런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다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제 아이디어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은 강의에 활용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laughs> 네, 아, 차려, 솔직하세요. 네, 차별과 억압이 당, 당연했던 조선시대 음. 피지배층이지만 음,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시열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네. 그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다가 많은 이용자들의 흥미를 끌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용자와 소통할 기회가 많은 그래서 음, 이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을 강연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강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제가 전달하고자 의도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면 수정과 보완을 요청합니다. 음, 제 의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하고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제 아이디어를 반가워하는 이용자가 더 많아진다면 다른 유형으로 다시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는 <laughs> 혼자 다 하신 적은 없으시네요? 그러면 네, 수정 보완? 수정과 보완. 네. 수정과 보완을 이렇게 협의를 하고, 네. 저 한국의 민간, 민간 신화를 넣는다든지 음. 한국의 이야기를 넣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제가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자, 최유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도서관 좀 특이해서요. 네. 아까 질문, 우리 사회자님이 질문해 주는 것처럼. 대학 도서관은 조언 얻을 수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유명한 강사나 기획자들의 도움이 사실은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처음 기뢰인문학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 사서 같은 경우는 네. 경험이 전만 상태라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단지 최근에 기뢰인문학 사업이 9년째를 맞이하면서 네.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도 집 나와 있고요. 기뢰인문학 홈페이지를 찾아 보면은. 그간의 사례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면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또 하나는 어 강, 제가 이제 대학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요 사실 인력풀이 많습니다 강사나 교수님들이 제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교수님 한 100여분 되시는데요 네. 혹시라도 강사분이나 기획하시는데 주제 담당이 없으시면 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처음 그 기획하시는 분들 꼭어 우리 최유료 선생님께 <laughs> 한번 전화를 드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수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업 목표와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하고 음.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질문하고 답하고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그 사업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고 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사나 기획사에서 오는 제안이 너무나 좋겠지만 오. 그대로 진행하면 물과 기름처럼 내가 이 사업 사업과 온전하지 못하고 서로가 어긋나면서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업과 참여자를 연결해야 되는 매개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서관과 참여자와 또 담당자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자 신나리 선생님 은 어떠셨어요? 지금 문화 콘텐츠 홍수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 기획사에서 메일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성껏 그렇죠.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음. 한 번도 그 메일을 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옆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도서관, 또 우리 도서관 의 동네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높은 것이 우리 사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의 인문학은 물론이고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진행한 프로그램과 업무에 채워서 시간이 없다며 대충대충 진행한 프로그램은 정말 이용자들의 피드백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도서관과 우리 도서관 동네의 현황, 현황 파악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즈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 알맞은 문화 사업을 기획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서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는 이제 우수 도서관 우수 담당자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 가짐 또는 준비하고 계시는 길의 인문학 사업 유형이라든가 방식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혹시 이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사업 준비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다지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길의 인문학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뜻은 우리는 냉혹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음, 용감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후예라는 긍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음, 조선시대 피 지배층의 험난하고 치열한 삶을 다룬 다룬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신에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와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 모두가 다가가기 쉬운 옛날 이야기를 심리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강의를 제안받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무리 지어낸 이야기라도 당시의 냉혹하고 부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이야기 속 인물이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내용이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제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번에 받는 상 또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쉬운 이야기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최유류 선생님. 예, 네, 내년이면 벌써 기대인문학이 1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자축해야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사업이 10년이랑 긴 세월 동안 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어, 사실 아직까지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했던 6년간에 참여했던 우리 지역 주민들, 또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프로그램을 한번기획해볼까 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기의 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는 저희 동국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오. 있습니다. 네. 중문과하고 미술학과에 입학해서 음. 열심히 학업을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저씨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laughs>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한 이 학교 주변을 걷다 보면은. 음. 어떤 교직원 선생님도 지역 주민하고 인사한 선생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기례인마학 사업을 6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지나다니시는 지역 주민들이 절 보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일하게 학교에서 지, 어,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를 받고 있는 사서입니다. 네. <laughs> 어, 기분 좋으시겠어요? <laughs> 아, 예. 뿌듯합니다. 네. 자, 이수연 선생님은 네, 어떠실까요? 네. 올해 이제 길이의 문학을 통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추억도 쌓았고 응. 어~ 재밌었는데도 이제 이렇게 도서관과 담당자한테 좋은 성과가 다가와서 또 뿌듯하기도 하는데 어, 지금 숨가쁘게 막 달려와가지고 사실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또 아이들과 재밌게 이제 추억을 만들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어떤 거랄까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둥둥둥둥 <laughs> 막 떠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큐레이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다양한 전시회를 다니고 있어서 여러 물음표 끝에 어떤 느낌표가 나올지 음. 저 역시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저도. 웃음> 네. 자, 신나리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 시기가 다 2022년도 도서관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줄 그렇죠. 압니다. 네. 저희 도서관도 저희 관장님을 필두로 여섯 명의 사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도서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으로 돌아가 도서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도서관 존재의 이유인 책과 인간의 생활 그리고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의 정신을 시민에 다시금 전파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이 되려고 합니다. 시민 누구든지 도서관에 오면 같이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쓸수 있는 그야말로 지식 공동체로서의 도서관을 목표로. 저희 화성시 저희 동네인 동탄 신도시 그러네 저희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우리 동네 인문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바람이 있다면 2022년도에는 꼭 모든 프로그램을 대면으로 어, 도서관 이용자들과 길이의 인문학을 통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대면으로 네, 하게 될그 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뭐 10년 정도면 이제 장기인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 방법이라든가 또 구성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선생님들의 관점을 좀 여쭈을게요. 그리고 또, 인문학 소통의 새로운 방식과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인문학 프로그램 확장과 발전의 기회로 우리 도서관 길의 인문학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다지 선생님께 먼저, 어,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가 인문학 소통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주도하여 진행하는 유형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오, 네, 네 전문적인 강사에 비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요. 네,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영웅으로 칭송하거나 악당으로 비난하는 역사적인 인물의 이면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인물을 지지하고 싶은 사람들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누어져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는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 유자광을 음, 선비들을 희생시키고 충신들을 모아만 간신으로 여기는데요. 하지만 유자광은 서, 어, 신분제로 인한 차별 때문에 서울로 태어난 이후로 음, 아무리 유능해도 능력을 펼칠 수 없는 부당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치열하게 노력해서 1등 공신으로 출세하는 성공을 거둔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유자광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의 성공을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심오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네. 음, 이러한 시도가 본질적인 의도는 퇴색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이미 기회의 인문학으로 도서관이 고요하고 침착한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것처럼, 네. 다시 한번 어, 사회적인 편견을 깨는 동시에 음, 혼란을 받아들이며 발전하자는 뜻입니다. 아, 네.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훌륭한 그 분들만 조명을 했는데 그 반대의 분들을 조명한 후에 어떻게 본인이 살아갈 것인가를 토론해보자. 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네. 자 이번에는 네. 최의로 선생님. 우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제가 너무 게으름, <laughs> 너무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너무 그 프로그램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기인문학이 1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포맷이나 새로운 방식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할수 있는 걸다 해봤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식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볼까 저는 고민해봤는데요. 동국대 중앙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 보통 함께한다 그럼면 어, 지역 주민하고 같이 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학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여러 단체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저희랑 같이 했던 단체들 보면요. 먼저 필동 작은 도서관. 네. 사실 작은 도서관은 최근에 참여하고 있지만요. 그전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네. 독립적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품어서 같이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중국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어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하고도 같이 해서 다문화 식구들도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었고요. 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체들은 사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의욕은 앞서지만은 잘 못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과학관과 문화, 역사문 어~ 시민연대 같은 이런 단체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2년) 또 기대인 문학이 계속된 순간까지 저희는 지역에 있는 중소 규모의 단체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예. 네, 그~ 여러 유관단체와 함께 하자면은 또 소통이 원활해 되고, 그게 다 우리 선생님이 이 일로 연결이 될것 같은데요. 어, 좀 많이 든든하게 드시고, 네, 에너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수연, 이수연 선생님. 네. 네. 어, 이, 이탈자 없이 참여자들의 흥미를 어떻게 계속 붙잡고 갈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가 음. 관건이고, 그래서 도서관은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서로 기리의 문학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지만 또 때로는 강사가 되는 운영자가 되어야 그렇죠. 되고 또그 사업에 녹아든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지역 주민들도 이제 그냥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되고 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운영자가 되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어, 인식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laughs> 강사 역할도 해야 하고, 네. 어, 대단하십니다. 자, 신나린 선생님, 네. 네, 저희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은 이 길이의 문학과첫 만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획 단계에서도 명시했지만, 저희는 이렇게 프로그램의 일회성 이벤트식 운영을 지향하고, 저희 이렇게 자, 저희 도서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시민에게 정보 창작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탄 메이크북스 사업에 올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함께 쓰고자 저희 기존의 예술테마 영상실을 인테리어, 저희 자관의 예산이죠. 인테리어 작업, 작업을 통해서 상시 모임과 창작 작업이 가능한 독립출판 메이커 스페이스로 변신을 시켰고요. 아, 네. 출판의문해 아닌 시민분들도 도서관에 오면 내 책의 저자가 될수있다를 목표로 저희 공모사 외에 관련 강좌와 특강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길이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 상조작가 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총 30분께서, 30명께서 출판을 통해서 시민 작가로 데뷔하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운영한 결과고요. 저희가 합동 출판 기념회와 작품 전시회를 통해 서로 자축하고 저희의 올해 사업을 널리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소통과 협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중심 문화 공간인 도서관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입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소통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가진 개개인의 역량을 모으면 우리 도서관도 이용자 개개인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와 소통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시민 작가들 중에서 음. 어, 해 어, 하셨던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말씀이 있나요? 작품을 이렇게 다 어, 음. 받아 들고 뭐 어, 음. 어떤 소감을 말씀하셨든지 또는 아. 뭐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음. 소감을 말씀하셨든지 좋습니다. 네, 아니 너무. 많은데 갑자기 또 <laughs> 질문을 하시 인상적인, 어, 인상, 좀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를 되게 맞아, 많이 받았어요. 네. 도서관이 이런 곳인 지 몰랐다. 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어,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도서관도 저희 사서들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네, 어, 그어다 만들어 놓은 책을 읽는 공간으로만 음. 알았지 본인이 직접 어그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는 어. 그 몰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의 모습도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올해 소감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가 아~ 있었는지 또 온라인 소통과 네트워킹이 어~ 턱해서 확장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갔는지 또, 요런 부분에서 다른 담당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다지 선생님부터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문집을 제작하는 것과, 어, 소통을 위한 SNS를 개선, 개설하는 것을 처음 해 봤습니다. 음, 저희가 결과물로 낸 글들의 작성자 이름이 공개된다면, 개인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글들이어서 그 작성자들이 추후에 혹시 모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서 비공개 SNS를 개설했습니다. 어, 이처럼 개인적인 사연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글들을 모아서 문집을 내는 작업과 소통을 위한 SNS 개설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과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진정성 있는 글을 써 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과물을 내는 일까지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종류의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처음 하는 일인데 잘 될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뭐라도 되기는 하니까, 음,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시작이 반이다. 음. 네, <laughs> 일단 시도하자. 네, 자 최일료 선생님. 예, 저희는 항상 사업이 종료되면요. 네, 시원섭섭합니다. 그렇 그렇죠. 내년에는 이거 안할 거야. 음, 음. 하지만 또이또할기가 되면은 <laughs> 또 스물스물 하고자 하는 음. 욕구가 나는 이 사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아 내가 지역 주민들하고 더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나라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 공공도서관은 너무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학은 진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대학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망설이는 사서 선생님들한테 어, 조금 대학 본질의 목적에 충실하지만 말고 네. 저 지역 주민들 위해서 기뢰인문학 사업에 용감히 뛰어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기뢰인문학 사업을 하다 보면요, 진정한 사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품의 나눔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최우류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년에는 대학도서관에서 기뢰인문학을 좀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이수연 선생님. 네, 저희 부결린이 도서관은 네. 이제 6개월 동안 총 52회차의 일정을 진행했는데 네. 그 일정이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부결린이 어, 도서관은 이제 자유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심화과정을 서로 융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음. 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장기 프로젝트는 저한테 정말 모험이었고. <laughs> <그렇겠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 컨소시엄이라서 이제 작은 도서관과의 협업도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도 그리고 도서관이 아카이빙을 한번 보여주자 라고 해서 아카이빙을 시도한 것도 그 구결인 도서관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과 또더 많은 대면 수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를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네. 네, 인문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스스로 안전하게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그런 자부심이 음. 들었습니다. 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각 도서관이 이제 지역 사회 거점으로. 인문학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이렇게 다들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에서 정말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신나리 선생님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네, 먼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용자분들과 소통하여 열심히 운영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이 올해 개관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사서인 저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겸손한 자세로 매 수업 시간마다 이용자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의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도 담당자인 저도 또 저희 참여자분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 아마 꽃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어, 기류의 인문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번 내려줘 주시고요. 어려우실까요? <laughs> 네. 아뭐 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가릴 것 없이 도서관에서 생각하는 기류의 인문학 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다지 선생님. 네. 기류의 인문학은 인간 본연의 존엄성을 밝게 비추기 위해 타오르는 불길로 정의해봤습니다. <laughs> 네 한마디로 정의하려니까 추상적인 비유로 정의했는데요. 아, 제가 길리의 인문학을 추진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네?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때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이 잘 돼서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아, 네덜란드 심포닉 메탈 그룹 웨딩 텐테이션이 부른 레더스본인데요. <laughs> 네. 이 노래를 들은 영감을 활용해서 음. 정리해봤습니다. 기일 위의 익무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말과 글로 다듬어서 네. 정리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노래가 제 감정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줘서. 선택했습니다. 음. 네, 아주 인상적입니다. <laughs> 최일우 <최희류> 선생님. <laughs> 네, 그 이제 인문학을 갖다 철학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려운데 오늘 정의 참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깊이가 네. 낮아서 사실 인문학은 음. 인간과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인간과 인간이 인간의 문제다. 인간 네. 서로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통찰을 통해서 음.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어, 사는 그런.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인문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네, 예. 그래요. 소외된 인간 없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 인문학 사업이다. 네, 네 좋습니다. 이수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길이 인문학이랑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는 이 인문학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길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길이 인문학 참여했던 어린이의 보호자께서 음. 부평에 그리 오래 살았지만 그 굴포천이 복개 되는 이 장소가 가슴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지 전혀 모르셨다고 음,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제 기리의 인문학을 통해서 음. 앞으로 복개 되는 이 장소가 이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오게 될지를 음.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기리의 인문학. 이 인문학을 피부로 느낀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우리 도서관이 생각하는 길이 인문학인 이런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해 봤어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셨으니까 음. 이제 제가 꿈꾸는 인문학을 음. 이제 현실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술램프 지니 같다라는 아. <laughs>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laughs> 요술램프다. 네. 네. <laughs> 자, 신나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네, 저는 인문학이 인간의 모든 삶과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의하면 길의 인문학은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은 인문학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문입니다. 두들기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아, 네. 두들기는 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멋집니다. 네. 자, 네 분의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그런 여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그런 열정 또 노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2021년 사업을 추진한 모든 도서관 담당자들께서도 똑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느끼시고 또 이러한 팬더믹 시대에 도서관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소중한 사례들은 2022년 사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도서관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를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한국도서관협회 강원영 수석팀장의 사업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총평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 그리고 내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강원영입니다. 순갑북에 달려온 2021년 도서관 기뢰인문학 사업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년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해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도서관 현장에서는 올해 역시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열심히 진행하시어 오늘의 마무리 워크숍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격려와 축하의 박수드립니다. 금년도는 2020년 대비 약 20%가 증가하여 402개 도서관에서 진행되었고 5천회에 육박하는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도서관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또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혼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약 11만 1,3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서관에서 입문의 가치와 필요성을 한층 더 깊게 게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서관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시대적 변화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새로운 입문 활동 방식들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범적인 노력과 도전을 계속하면서 훈련과 학습의 기회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주년이 되는 2022년은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그간의 시행착오와 노력을 같이 힘을 모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일방적인 강연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체험, 소통, 창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업의 기반 및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문, 예술, 출판, 여러 단체 및 모임을 통한 연계 활동 확장과 공공도서관과 우리 동네의 또 다른 공공도서관이나 공립 작은 도서관, 초중고, 대학교,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콘소시엄 형태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길이의 인문학 사업은 그동안 용역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여 조금 더 풍부하게 계획과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화형 프로그램인 도서관 지하학교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2년을 진행해 왔고 내년에는 우리 협회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통해 여러 입문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누구나 문화 향유를 누릴수 있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내년에도 도서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기류의 인문학 사업의 변화와 제도약을 위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모두 무사히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도서관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연말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영 수석팀장의 사업 총평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 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도서관 담당자, 강연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협회에서는 사업 결과 보고서 제작 및 우수 사례집 제작 등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신 성과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직접 뵐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것으로 2021년 도서관 기류의 이문학 사업 담당자 마무리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